이태임 SNS 포털 프로필 삭제, 은퇴 후 평범한 삼결정. 배우 생활을 하다 연예계를 돌연 은퇴한 이태임이 포털 사이트 프로필까지 삭제했다. 이는 더 이상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이경원으로 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8일 현재 다수 포털 사이트에서 이태임을 검색하면 그와 관련한 프로필과 정보를 비롯해 SNS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태임이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후 정보 삭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태임은 올해 3월 SNS를 통해 여러 생각과 고통 속에서 지난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분들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갑작스러운 은퇴를 알렸다. 이후 이태임은 소속사와 협의를 마무리했다. 소속사 측은 이태임이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태임은 2008년 MBC 주말 드라마 내 인생의 황금기에 조연으로 출연하며 데뷔하였다. 주요 출연작으로는 드라마 KBS2 결혼해주세요, 12년 만에 재회 달려된 장국, 내 마음 반짝반짝, 영화 특수본, 응징자, 황제를 위하여 등이 있다.